자, 이것도 뭐, 이 영상을 보신 친구는 없겠지, 이 문제는. 오케이, 보겠습니다. 바로바로 할게, 우리 친구들.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그렇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3이지, 우리 친구들. 그럼 바로 본능적으로 분수의 덧셈 뺐으면 어떻게 하라고? 통분. 통분. 그러면 A, B분의, 그렇죠? 통분해야 되지. 여기는 분모에 B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B 곱해야 되지. 그렇지, 우리 친구들. 분모에 A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A 곱해야 되지. A 플러스 B가 3이라고 이렇게 빡 떠올라야 돼.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항상 알파벳 순서를 적으라고 했잖아, 2분의. 그 다음에 두수의 곱이 얼마라고 했어? A, B가 2라고 했네? A, B가 2. 이 값이 2잖아, 그렇지? 끝났네? A, B가 2고. 그럼 2분의 6이 되어야 3이 되지. 두수야. A 더하기 B가 6이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게 6이 되어야 2분의 6은 3이 되잖아. 그때 A-B 값을 구하라고 했지? A-B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A가 B보다 크네. 오케이? 그럼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그렇지. 이 값은 양수가 나오겠지,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럼 합시다. 오 마이 갓. 선생님 뭐라고 했어? 두 수의 합, 두 수의 차. 이렇게 체인지하고 싶어? 제곱해야 체인지 된다고 했었지. 그래, 우리 친구들. 그렇죠. 제곱해야 체인지 된다 했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 보내줘야 돼. 플러스 4, AB를 해줘야 되지. 그래야 서로 같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있는데 얘는 플러스 2AB. 얘는 마이너스 2AB니까 플러스 4AB를 해줘야 플러스 2AB가 되잖아. 됐습니까? 여기서 포인트 뭐야? 그렇지. 합과 차를 체인지하고 싶다? 체인지하고 싶다. 둘이 바꾸고 싶다. 그럼 제곱한다. 제곱에서 체인지 된다.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플러스 4AB. 연습 많이 했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합과 차를 체인지하고 싶다? 제곱해라.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은, 그렇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AB니까. 됐나, 우리 친구들? 그럼 이게 6이죠? 66에 36.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건 이거지, 우리 친구들. A 마이너스 B의 제곱. 두수의 곱이 얼마야? 2가 되죠. 2, 4, 8이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A-B의 제곱은 2양하면 우리 친구들 28이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B는 오케이? 꿀마 루트 28이니까 2루트 7이 되네. 꿀마 2루트 7. 그런데 A가 B보다 크다고 했잖아.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니까 플러스가 나오죠, 양수. 그래서 2루트 7이 되겠지. 답은 2번이 되겠어. 그래서 봐봐. 합과 차 체인지하고 싶다? 제곱해라. 뭐해라? 제곱해라. 그게 포인트였어,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예.